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농막생활 강석형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전에 만들었던 연못에 여과기를 만들어 설치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못을 제가 만든 걸 보고 염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물을 어떻게 할 거냐, 내버려 두면 썩지 않겠느냐. 뭐 저는 가능하면 그 무한수 어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물을 갈지 않고 자체의 그 정화 시스템으로 유지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단 여과기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으로 여과기를 주문했습니다. 이게 35와트짜리 측면 여과기입니다. 여과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해 드리자니 좀 그렇고, 어쨌든 이것을 농막에 보면은 그 야외 이렇게 야외 콘센트가 있습니다. 이 콘센트에서 전기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 땅으로 이렇게 전선을 묻어서 여기 연못 있는 데까지 끌어와서 여기에서 여과기를 설치하는 영상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과기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제 이게 수중모터고요. 수중모터. 이제 요게 여과장치입니다.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있어서 여기에 박테리아가 이제 서식을 하면서 여과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요거는 기포기,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기포를 형성하는 건데, 요거를 지금 조립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제 고무 호스가 있고요. 뭐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전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일단 그 오늘 조립을 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충 전기를 마무리 지었는데 한번 시운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야외 콘센트에서부터 전기를 쭉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해서 여기는 이제 땅으로 묻을 거고요.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묻어서 저기 연못에 모터까지. 제가 지금 모터에 있는 콘센트를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전선하고 연결을 했거든요. 이제 시운전을 해서 모터가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여사님은 저기 가서 이따가 내가 저기 코드 꽂으라 그러면 한번 꽂아줘 보세요. 자, 이 과연 작동을 잘 할지 일단 담가서 잠근 상태에서 기포가 이렇게 좀 빠지고, 기포가 많이 나오네요. 코드를 꼽아주세요. 꼽았나요? 네. 이거 뭐 반응이 없어. 자, 작동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쪽이 물 빨아들이는 데고, 여기가 물이 나오는 데죠. 싱싱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과기와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설치를 해서 한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여과기 설치를 마쳤습니다. 여과기에서 이렇게 물이 힘차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과기는 이쪽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전선을 이렇게 땅에다가 쭉 이렇게 묻어가지고 전선을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방금 수로에서 부어의 마름을 좀 갖다가 여기다가 좀 이제 좀 담아 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게 여기서 잘 살아가지고 여기가 물이 아주 깨끗하게 그런 정화작용을 좀 해주길 기대하면서 자, 이 마름을 제가 이렇게 자, 일단 마름 3개만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얘네들이 또 퍼지겠죠 뭐. 자, 마름도 퍼지고 저기 이제 수련도 올라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유기물질들이 어느 정도 좀 잡히고 그러면 이제 물고기를 또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잘 해서 생태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바람은 그렇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제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내일 물고기 잡아넣는 거 보여드릴게요.